안녕하세요. 환경 측정 업체의 보고서 작성팀에 근속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4년 차가 되어 진급 일자가 다가오고 있기에 보고서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수지 환경 기사로 취득을 결심하였습니다. 현재 보고서 작성을 더욱이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수질 오염 공정 시험 기준 및 분석 방법에 대해 아는 게 많아지게 되어 자기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업무와 병행하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지만 없는 시간 쪽에서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직장인이 되어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기에 현재 학생분들에게 학생 때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올해 1차 필기의 경우 1에서 3 과목은 계산 문제보다는 이론 부분 쪽으로 나오게 되어 조금 더 수월히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며 4과목의 경우 난이도가 좀 높았으며 5과목의 경우 전년도 문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배우라 고경미 교수님 강의를 통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어 합격을 수월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공부법은 먼저 배우라 강의를 통해 공책에 다 적으면서 강의를 들었으며 그 이후 따로 정리 시간을 가지면서 외움이 어려웠던 부분 및 계산의 경우 2차 해설 풀이를 하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산 공식 같은 경우에는 A4 용지에 다 적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보았습니다. 수지 환경 기사 강의를 하신 고경미 교수님입니다. 암기 부분에서 사물 및 사람과 연관지어 외우기 쉽게 공략법을 알려주신다든지 계산 공식에서 두 가지 풀이로 수험생에게 더 쉬운 부분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절약하여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고경미 교수님 OT에서 자신감을 더 북돋아 주시고 목표를 더 뚜렷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경미 교수님을 통해 제 자신을 더 믿으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으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문제도 강의를 통해 수월히 풀 수 있었기에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험기간 중에는 자유롭지 못하고 체력도 좀 부족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가 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강의를 들으면서 힘을 냈었고 목표를 되새기면서 미래를 바라보니 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수험생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노력했던 것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이 공부입니다. 모두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